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06시 02분 기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충남 북부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남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장마전선이 지나가는 경기 충남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장마전선에서 벗어난 광주, 전남, 제주에는 폭염주의보입니다. 7월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고기온이 32도에 상대습도 58%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비구름이 한반도를 짙게 덮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짙은 비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에서 벗어난 일본 큐슈 남부는 7월 17일 장마 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 종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장마전선의 강한 비구름이 한반도 중앙에 걸려 있습니다. 여름의 고기압, 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고 태평양 고기압 주변을 따라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장마전선을 향해 흘러 들어갑니다. 주말까지 수치 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의 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장마전선은 그대로 북상하지 않고 또다시 진동합니다. 전선을 향해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 들어가 맹렬하게 비구름이 발생합니다. 강우 지역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두더지 잡기와 같습니다. 장마전선이 지나는 곳에는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7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장마가 종반에 이르고 있는 이 무렵에 남쪽 해역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필리핀 동쪽 해역에 저기압의 등압선이 보입니다. 이 저기압은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저기압이 만약 태풍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쪽 해역의 해수온은 매우 높습니다. 이 짙은 갈색 부분이 해면 수온 30도 이상입니다. 태풍은 해수온 26.5도 이상에서 발생하고 발달합니다. 따라서 이 해역은 언제든지 태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까지 26.5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턱 밑까지 발달하면서 북상하게 됩니다. GFS에도 남중국해의 저기압 그리고 필리핀 동쪽 해역의 저기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마 종반의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ECMWF와 GFS를 함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태풍이 17개로 매우 적은 숫자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1951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적은 숫자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태풍 발생이 느립니다. 올해는 5월에 태풍이 2개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태풍 제2호 말릭시는 태풍이 되고 24시간 만에 소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태풍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 태풍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18년 만의 일입니다. 6월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1951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ECMWF는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GFS는 태풍이 두 개이고 하나는 중국에 상륙하고 하나는 일본 또는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ECMWF는 태풍 제3호 개미를 예상하고 있고 GFS는 태풍 제3호 개미와 제4호 프라비룬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